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남산만하게 나왔네. 아우 배불러. 혁아! 쉬웠나?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 오기 전까지 집 청소 좀 해놓으란다. 얼른 청소하자. 청소? 청소하기 싫은데. 응? 혁아,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? 이거 혹시 혁아 배 애기 있는 거 아이가? 애기? 무슨 애기? 잠깐만. 그런가 보다 시우야. 그러면 나 이제 삼촌 되는 거가? 그러네. 너도 알다시피 애기는 황새가 물어다 주잖아. 근데 내가 어제 오다가 황새 만났거든. 그때 좋았나 보다. 오, 역시 황새가 애기를 물어다 주는구나. 청소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앉아서 쉬고 있어라. 우리 조카 힘들면 안 되잖아. 아니다, 나도 청소해야지. 조카를 위해서 청소 전투는 삼촌이 해줄 수 있다. 아이 뭐 어쩔 수 없네. 앉아서 쉬고 있어라. 구독. 청소 다 했다. 다 했나? 아이 고생 많았다. 아니다, 이거 가지고 뭐. 근데 갑자기 족발이 먹고 싶네. 족발? 갑자기 무슨 족발인데? 아니 내가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다. 애기가 무슨 벌써부터 족발을 찾노? 나는 모르지, 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니까. 나 돈이 없는데 그냥 빵 사주면 안 되겠나? 뭐 빵도 괜찮지. 알겠다, 잠깐만 기다려라. 알았다. 좋아요. 혁아 맛있나? 너무 맛있다. 우리 조카도 맛있다 카나? 애기도 맛있다고 한다. 봐라 봐라, 맛있다. 애기가 벌써 말도 안 해. 근데 혁아, 애기 이름은 뭘로 할 건데? 생각해본 적 없는데. 이름은 삼촌이 내가 지어주면 안 되겠나? 뭘로 지을 건데? 나는 조카가 조금 똑똑해 보이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. 그 이름이 뭔데? 컴퓨터. 왠지 바이러스 걸릴 것 같은데. 그 알약 깔면 되지 않나? 아니면 건강해 보이는 이름은 어떻겠노? 그 이름은 뭔데? 헬스장. 이제 3개월 끊어놓고 3일밖에 안 나갈 것 같은데. 3일이라도 가면 다행인데. 진짜 좋은 이름이 생각났다. 밝게 지낼 수 있는 이름. 그 이름은 또 뭔데? 형광등. 가끔 갈아줘야 될 것 같은데. 그거는 젊을점 아저씨한테 말하면 되는데. 아니다, 이게 최고다. 나는 내 조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르는 사람이랑도 서스럼 없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. 그게 뭔데? 택시. 왠지 부르면 가야 될 것 같은데. 그거는 골택시고. 그러나 야 시우야, 그냥 이름은 다음에 짓자. 알았다. 근데 혁아, 왜 그러나? 내가 어디서 봤는데 애기들한테 좋은 노래를 들려주면 애기들이 건강하게 태어난단다. 그러나? 내가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불러줄게. 무슨 노래? 아요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득 포테이토 칩. 오, 애기도 좋아하는 것 같다. 아니면 요즘에 아직 날씨가 춥잖아. 그지? 애기가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노래를 불러줄게. 그게 무슨 노래야? BTS의 불타오르네 파이어!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아니다. 배야. 지우야 잠깐만, 나 화장실 좀 금방 갔다 올게. 조심히 갔다 와라. 시원하다. 응? 왜 그래? 혁아, 배가 왜 이렇게 들어갔는데? 아까 그게 애기가 아니라 동이었나봐. 뭐? 그러면 아까 청소하기 싫어서 나한테 거짓말한 건가? 미안하다. 야!
진짜. 미안하다. 어우, 난 너무 좋아했었는데.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. 너희들도 밥 많이 먹어서 배 이렇게 나와본 적 있나? 우리랑 같이 배 많이 안 나오게 운동하러 갈 소름.